네, 오늘도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만장일치 상승세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하이브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코리아 F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월투자증권의 이성우 차장 한양디지텍에 관심 가지고 있고 교보증권의 사영권 차장은 SK하이닉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는 기산텔레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이사,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윤정식 이사님, 코스피가 2600선에 안착한 가운데 증시 주변 여건도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이 증시가 생각보다 계속적으로 강한 모습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2600선을 돌파했을 때 그리고 이번 주에 2600선에 또 안착을 하는 모습들까지 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시장은 우려를 했었죠. 우선 CPI를 우려를 했었고 FOMC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좀 부담을 느끼는 와중에 2600선까지 좀 편안하게 돌파하는 모습들, 전체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이 우려감들을 잠재웠죠.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CPI가 시장의 분위기를 완화시켜줬죠.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완화시켰습니다. 물론 이 에너지 쪽,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잘 지켜졌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하락, 그러니까 개솔린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물가를 잘 잡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회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를 시켰고요. FOMC에서는 당연히 금리 동결 나오겠죠. 금리 동결 가능성 뭐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감, 조금 있던 금리 인하 인상에 대한 우려감까지 다 줄어드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사실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있죠. 차익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부분.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종목별로 결론적으로 종가는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들, 지수도 상승폭이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왔고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 이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 음봉이 나오고 상승폭이 줄어드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분위기가 확 나빠졌다까지는 아니지만 차익 매물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데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 5월보다는 좀 힘이 좀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지수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좀 어느 정도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2650선을 많이 넘어가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좀 갇혀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 규모에 우선은 지수가 상승 여부에는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목별로는 이 최근에 상승률이 좀 높았었던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 박스권 움직임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현상철 이사님. 자, CPI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우리 증시도 좀 영향을 받겠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 증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현재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50포인트 지지 여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 같은 경우 2600포인트를 조금 다져준 다음에 좀 반응이 나온 부분, 그래서 지지 여부를 조금 더 올려서 2600포인트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90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600 그리고 코스닥 900포인트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은 뭐 지금 뭐 뉴욕 증시와 3대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뭐 아까도 전문가님께서 말씀 주셨지만은 중요한 거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2년여 만에 최소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꾸준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투자 심리 기대감이 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지수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한국 시간으로 이제 내일 이제 15일 새벽에 발표되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 압박이 크게 좀 완화가 되는 부분. 그래서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뭐 증시가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는 공격적인 투자 패턴은 좀 리스크가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상승 추세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은 여기서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온다면은 사실상 손실로 바로 잡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을 매수하실 때에도 일단은 분할 매수를 조금 좀 습관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수는 좀 상승하는 것처럼 보여지고는 있는데 사실상 뭐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경우가 조금 빈번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조금 불균형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불균형한 시장 속에서도 일단 뭐 급등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급등주 같은 경우에 좀 추격 매수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증시가 조금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뭐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도 돌발 악재가 터지자마자 27% 올랐는데 마이너스 25%까지 떨어지는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렇게 좀 고점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사실상 매수는 권장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2600선 지지 여부 그리고 코스닥 900선 돌파 여부를 확인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기사님. 네, 하이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엔터주들이 특히 기관의 러브콜들을 많이 받고 있죠. 실적이 확실히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시장 자체가 다시 한번 또 성장하는 모습들. 산업이 성장한다라는 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가장 좋죠. 지금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2차전지,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2차전지 업체들도 같이 성장한다.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엔터주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엔터, 특히 K-엔터에 대한 산업에 대한 풀이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엔터 사사들. 이 시장이 넓어진다라는 부분들을 기관들은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BTS가 이 가장 큰 기둥을 잡아주고 있었는데 우선 뭐 BTS 10주년 얘기도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BTS의 뒤를 잇는 이 메가 IP의 뒤를 잇는 다른 그룹들도 음원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 하면은 이 연예인들 이런 그룹들뿐만이 아니라 이 위버스가 계속적으로 따라 나올 수 있죠. 위버스 멤버십에 대한 이런 성장 기대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포함된 위버스 멤버십이 출시가 되면서 이 BTS 이후에 추가적인 성장세, 그룹사 이외에도 위버스에 대한 성장세 기대할 수 있고요. 실적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TS 이외에 실적 성장하는 이 그룹들과 위버스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 실적이 안정적이 됐다는 점이 기관들의 이런 내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이브 관심 종목 알아봤고요. 다음은 현상철 이사님,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코리아 FT라는 종목 가지고 왔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부품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차랑 기아차를 주요 매출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1분기에 실적 호조로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뭐 특히나 영업이익은 99%나 일단 증가를 했고요. 1분기에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 78%나 증가를 하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 그리고 주력 생산 제품이 이제 카본 캐니스터라는 것이 이제 국내 점유율에서 1위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 시장에서 4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시점에서는 좀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수급 같은 측면에서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러브콜로 수급 측면에서도 굉장히 양호하다. 그리고 일단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비상 자동 제동 장치 관련주로 수혜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점까지 조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리아 FT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